아, 오늘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매우 피곤합니다. 그 지푸야. 아, 부하고 커피 한잔 먹고. 얘 커피 잘 먹어요. 조금만 줘요, 조금. 한잔 타갖고, 얘 3분의 1, 제가 3분의 2. 우리 둘이 커피 먹는 사이에요. 아, 어제 그 펠릿 기계요. 실패했어요. 아이, 참, 한 방에 되는 게 없네. 그 펠릿 기계에다가 쌀에 그 다른 곡류만 넣어야 되는데, 약간 그 반죽이 잘해야 되는데, 반죽도. 근데 제가 황태를 갈아서 넣어버렸잖아요. 우리는 황태를 먹이니까. 근데 그 구멍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게 돌아가면서 구멍에다가 이제 압축으로다가 이렇게 쏴주는 건데, 그러면 이제 펠렛으로 나오는 건데, 그 구멍이 다 막혔어요. 그 명태, 황태 때문에. 황태가 마른 거잖아요. 갈았는데도 막히더라고. 더 곱게 갈아야 되는데. 고추기계에다 갈았더니, 아무튼 막혀갖고, 얘는 계속 밀어주고, 앞에서는 못 나가니까 얘가 뻑이 났어요. 그래서 오전 내내 고치다가, 못 고쳤어요. 체인이 끊어졌어요. 아휴, 터져. 그래서 일단 그 제가 처음에 했던 그 배합기 있죠? 그냥 가루로 일단 기계를 고쳐야 됩니다. 기계 고치다가 아침에 피 보고. 아, 근데 오늘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겁내 심하다고 얘기가 뉴스에 나오던데, 저희 동네는 미세먼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 보이시죠? 미세먼지 하나도 없는 청정 강원도 고성입니다. 귀농하러 오세요. 귀농은 강원도 고성이지. 여기가 공기하고 물은 좋잖아요. 차도 별로 없고. 딱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귀농이촌 총무 보고 있다고.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시니까. 귀농귀촌 하셔가지고서 뭐 어려움 같은 거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해드립니다. 제가 여기 와서 1년 반 동안 배운 게 그거예요. 안 되는 거 되게 하게. 되게, 이거 공무원들이 보면 안 되는데. 안 되는 건 안 돼요. 예. 안 되는 건 안 돼요. 다른데, 저 뭐지? 미세먼지 심하다고 할 때,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전혀. 그래서 좋아요. 공기가 좋아서. 그죠? 다 잘 보이죠? 다른 데는 뿌옇다고 하던데, 여기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쟤네들도, 닭들도, 그러니까 더 건강하게 클 수가 있는 겁니다. 청정한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또 오늘 또 일을 했죠. 이제 수도를 뚫었죠. 물이 다 녹아갖고 저거 얘네들 물 먹는 거를 이제 오늘 내일부터는 물 안 떠날라도 될 것 같습니다. 물 잘 나오게 만들어놨어요. 요즘에 해가 길어져갖고 제 퇴근 시간이 더 늦어졌어요. 한 6시 한 반 돼야 돼요. 얘네들이 6시 한 반 돼야 들어가야지. 해가 점점 길어져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산란율이 조금씩 늘고 있어요. 한 며칠 전부터 한 판 반씩? 조금씩 늘은, 한 판은 늘은 것 같아요. 네. 조금씩 늘고 있어요.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확실히 산란율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겨울 내내 지금 계란이 모질라갖고 부화하는 것도 모질라고. 아,
하는 것도 모질라. 야야야 엄마. 근데 요맘때만 요시간때가 애들이 제일로 많이 하는 때입니다. 5시쯤에서 6시 사이. 그러니까 5시에서 해 깜깜해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애들이 제일 밝게.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암탉들은 싫어하는 애들은 다 남극기에 올라가 있죠. 남극기에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숙박들이 못 건드리게. 아니, 어찌나 괴롭혀야지. 적당히 괴롭혀야지. 암탉들도 진짜 숨을 쉬고 살지. 내일은 오늘은 이거 했고 내일은 또 저거 해야 됩니다. 사동이래. 우리 저기 사동 병아리들 오는 동 저쪽 사동에다가 이제 횟대도 만들고 먹이통 설치하고 또 물통 설치하고 야 임마 새로운 남반 너 쇼 야 남반 원투는 어디가 저기 이상한 거 그리고 저 청계에 이제 봄이니까 뭐 다 키워보시겠다고 가끔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근데 저거예요. 청계는 일단은 암수 구별이 안 돼요. 병아리 자체가 다른 토종닭이나 산란용 닭들은 암수 구별을 해서 이제 파는데 청계는 이 청계 키우시는 분들이 다 소농들이기 때문에 그 전문 감별사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리수도 안 되고 그렇게 몇만 수씩 돼야지 그런 그분들이 무지 비싸단 말이에요. 한번 부르면 그래서 암수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처음에 시작할 적에 그래서 병아리를 저는 처음에 시작할 적에 8,000원씩 갖고 왔어요. 2주 된 거 2주. 뭐 일주령 2주령 그러는데 그게 1주 2주 된 거예요. 저희는 처음에 시작할 때 2주 된 거 8,000원에 갖고 와서 키우고 키웠었어요. 그러니까 이 청계가 보통 뭐 비싸잖아요. 다른 계란에 비해서 몇 배 비싼데 이게 비싼 게 아니에요. 일단은 병아리가 비싸고요. 8,000원, 9,000원이니까 2주 된 게. 토끼 봐요. 토끼 보이나? 토끼가 보호색을 띠고 있어갖고 저쪽 반대편에 있는데 저 새끼들 번식하라고 그랬더니 다 주위에 있어요. 그리고 밤 되면 다 저기 하우스 들어가서 자요. 밥은? 닭살을 먹고. 아 나 저 씨 번식이나 될라는 모르겠네. 아무튼 그리고 병아리가 비싸고 그 다음에 이게 알을 잘 안 낳잖아요. 이틀에서 이틀 반 정도에 하나씩 낳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물어보시던데 잘못 생각하시다가는 사료값도 안 나와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사료는 원래 먹여서도 안 되지만은 사료 먹여서 키워서는 이거 사료값도 충당 못 해요. 그러니까 잘 알아보시고 하셔야 돼요. 저희야 사료를 만들어 먹이니까 뭐 상관없지만은 사료를 만들어 먹여도 벅차요. 겨울에는 힘들어요. 산란율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이 청계를 키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자세히 청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신 다음에 이걸 키워도 되겠다 안 되겠다 확신을 갖고 하셔야 돼요. 뭐 계량값 비싸다 하니까 그냥 하시는 분들이 그건 아니에요. 몇 시지? 아직도 한 시간은 더 있어야 돼요. 퇴근하려면 걔네들 들어가려고 그지 푸 이 푸가 아주 내가 특식을 갖고 왔어. 특식 우리 푸 특식
아이고. 삼겹살. 그거. 얘 기다려 합니다. 자, 있어봐. 야, 있어봐. 제가 얘 기다려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야, 앉아봐. 앉아. 자, 앉아. 푸, 앉아. 지금 방송 중이야. 말 다 해봐. 앉아. 아니, 야, 앉으라고. 아니, 앉아. 푸, 앉아. 앉아. 그렇지. 기다려. 봤죠? 기다려. 얘가 지금 기다려까지 수긍을 했어요. 기다려. 아니야. 기다려. 자, 먹어. 아니, 야, 먹으라고 이제. 그래. 아니, 먹으라고. 그렇지. 봤죠? 앉아, 기다려. 풉니다. 아이고야. 자, 이제 봄이 오기 시작했으니까 또 1년을 준비를 해야죠. 이제 물도 얼음도 다 녹았으니까. 마음만 바빠요. 할 일은 막 다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